이 시간에는 당뇨에 대해서 좀 말씀입니다. 뭐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암과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오기 때문에 결국 당뇨병 얘기나 암 얘기나 결국은 해결은 생명을 받아서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전자 지도를 보시고 배웠던 것처럼 모든 질병은 다 같은 병이에요. 유전자의 변질로 생겼다는 차원에서는 동일한 병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한 질병은 유전자의 회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회복시키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군지렁거려요? 예? 네? 뉴 스타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질병이 존재해도 다 유전자의 변질인데 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생명을 알지 못하는 현대의학은 결국은 결과, 증세만 치료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치유되는 질병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생명과 기본 여건을 고려해주면 생명과 기본 여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생명도 공짜야. 기본 여건도 공짜야. 그것을 굉장히 우리 인간들이 비싸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비싼 쪽으로 갈수록 생명과는, 공짜 생명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예.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해결이 없는 거예요. 예. 당뇨, 고혈압, 이것도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보면 꼭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생명과 기본 여건이 구비가 된다면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당뇨병과 암과 뭐 고혈압 이런 각종 뭐 우울증 뭐 이런 질병들이 다 다른 질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우리가 기본 여건을 충분히 갖춰주지 못해서 생명을 받지를 뭐요? 못했다는 것. 그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인 겁니다. 알고 보면. 예. 그래서 최근에 누가 동영상 하나 보내왔는데 보니까 아주 젊은 의사들하고요, 건국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젊은 의사야. 지금 한 30대 초반밖에 안 돼 보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책을 하나 썼어요.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의사의 반란이야.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써가지고 이 약으로는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그래서 병원을 어디다 개업했는지 해서 아주 잘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책 쓴 것도 아주 인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현미를 먹어라 뭐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 친구도 뭐는 몰라요 아직도 생명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이 생명을 모르고 뉴 스타트를 어저께 신미정 씨도 이런 말 했죠. 하나님을 알고 뉴 스타트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모르고 해도 생명이란 것이 뭔지 모르고 기본 여건만 잘 해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 여기 이제 생명이다. 생명이 있고 여기 이제 기본 여건들이 있다. 그래서 new start가 있다. 그래서 생명의 존재를 우리가 몰라도 생명은 조건 없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주어지는데 기본 여건이 잘 돼 있는 사람일수록 생명을 어떻게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100%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기본 여건이 안 되니까 생명이 와도 막 25%밖에 지금 유전자들이 자 그래서 생명이 기본 여건을 통해서 어디로 와요? 유전자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생명 쪽에서는 100%를 줘도 이 기본 여건이 얼마나 잘 돼 있냐에 따라서 여기서 뭐예요? 뭐 10%, 25% 그 25% 정도밖에 유전자에 미치지 못한다야. 그러면 그래서 생명은 하여튼 무조건 하고 주시니까 뭐만 하면 돼요? 이 기본 여건을 향상시킬수록 이렇게 30%, 35%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이제 진짜 100%를 받으려면 뭐를 알면 돼? 아, 생명이란 게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센터, 즉 생명을 가르치는 뉴스타트 센터에 안 오시더라도 그냥 집에서 운동하고 물 마시고 뭐예요? 예, 현미밥 먹고 채식 건강식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아지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그러나 이제 이 생명을 모르면 이 기본 여건을, 그러니까 이제, 이 유전자 쪽에서, 이야, 뭐란 게 있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럴 때 이제 우리가 100%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감사합니다. 생명이라는 걸 모르면 감사란 게 있을 수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좋아져요. 좋아지면, 야, 결국, 뭐가 칭찬을 받아? 역시 현미가 좋네. 역시 운동이 좋구만.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라. 생명 얘기는 안 하는 거야. 그럼 그거는 기본 여건을 향상시켜주니까 효과는 있어, 없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 이제 오신 여러분들은 사실은 생명을 알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기가 너에게 내가 생명을 주고 있다고 그거를 알아. 아 그럴 때 나의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자체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또 맨날 운동해야 되고 말이야. 그 꺼질 꺼치나 현미밥이나 먹고.
언제나 이런 이런 따분한 인생을 면할 수 있을꼬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래서 근본이 무엇이다? 생명이라는 거. 자, 그래서 그 이제 자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뇨라는 말 자체는 쉬운 말입니다. 뇨는 뭐예요? 오줌이란 말이고 당은 당이란 말입니다. 당뇨병 무슨 병이냐? 오줌에 당이 나온다는 병이에요. 오줌에 당이 나오면 안 돼. 당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당 없으면 어떻게 될까? 죽어버려요. 죽어버려. 왜 죽죠? 당이 없으면 왜 죽을까? 그거는 당이 없으면 죽는 이유는 당이 없으면 생명을 못 받는 겁니다. 자, 참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중요한 것은 전기입니다. 그렇죠? 전기. 그러나 전기가 있어도 뭐 없으면 꽝이에요. 신호가 없으면 꽝이지. 그렇죠? 신호 없으면 핸드폰 뭐 어디다 써먹어요? 어디다 써먹어? 이 대한민국은요, 참 신호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미국이 뭐 최고 나라를 그래도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신호 없는 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신호를 온 미국이라는 온 나라에 더 풀려면 이 돈이 굉장히 들어 기지국을 쫙 세워야 되니까 땅덩어리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사람 얼마 안 사는 데는 기지국 없어.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핸드폰 안 터져요. 대한민국은 설악산 안에서도 터지는 곳이야. 설악산에서도 저 진짜 깊은 곳에 들어가면 안 터지긴 안 터지는데 뭐 여기서도 터지니까 미국은요 이 정도 되면 안 터져요. 안 터져.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산소관이에요. 그렇죠. 양쪽에 다 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산속이라도 사람이 워낙 많이 사니까 저게 저 꼭대기에 기지국 딱 해놨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전파 오염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결국 우리 유전자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막 그런 거는 거리가 전파란 건 거리가 좀 있으면 아주 미약해지니까 다행이죠. 자, 그래서 뭐 우리는 방 안에도 와이파이 있고 막 하여튼 전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자, 그럼 이제 당이 그러니까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이 핸드폰은 뭐를 못 받아요? 신호를 못 받는 거예요. 배터리가 있어야 신호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 신호를 못 받아요. 그 원리하고 꼭 같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는 그 생명 신호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는 그거를 전파 혹은 전자파에 비유해서 생명파라고 썼죠. 그 생명파. 그 생명파를 받을 수. 생명파를 받으려면 우리 몸도 핸드폰과 똑같습니다. 전기가 필요해요. 이거 전기 제품이에요. 왜? 그러니까 몸에 전기 안 흐르면 뭐예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전기로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전기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전기 전이
우리 몸을 흐르는 전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생체 전자파를 하나님이 생명파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생명적으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잡신이 들어오면 알파파가 무슨 파로 변질돼? 베타파로 변질되고 감마파로 변질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 기계야, 기계. 예. 근데, 뭐를 받는 기계요? 생명파를 받는 기계. 이런 기계들은 생명파는 못 받아. 이런 기계는 전파만 받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파를 받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체라고 그러고 저런 거는 뭐예요? 유전자 생명파에 반응하지 않는 반응하는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저런 거를 무생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유식해집니다. 그렇죠? 예, 예. 갑자기 막. 이때까지는 이런 데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막 살다가, 이제는 생명에 대해서 배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 모르면 꽝입니다. 이거 모르고 죽으면 꽝이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주인을 모르면 꽝이죠. 자. 그래서 생명만 확실하게 알면 죽어도 꽝 안 해요. 왜? 그것은 생명은 나를 영원히 존재하게 하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명 안에서 내가 생명을 받고 죽더라도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잠들었다가 깨게 되어 있는 것이다. 아, 멋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몸도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해요. 우리 몸에 실제로 전기가 흐르고 있고, 그 전기는 어디서 온 전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뭐 배터리 넣어 댕겨요? 강의 끝나고 방에 가서 이거 저는 케이블 꼽을 거예요. 알죠? 그 우리 몸이 흐르는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이 전기 없으면 죽어. 그 전기는 자꾸 소모되는 거니까 자꾸 전기를 공급해 줘야 돼요. 어떻게 공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새끼 밥 먹는 게 전기 공급이거든요, 사실은. 근데도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를 알고 사는 거냐, 이 말이야. 사실은 이거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이게 도가 안 통해서 단편적으로 가르치니까 우리가 그런, 전반적인 그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란 것은 이렇다 하는 그림이 없어. 그냥 먹고 산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전기를 음식으로 통해서. 왜 음식 속에 왜 전기가 있죠? 네? 음식 속에 전기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전기하고 생명하고는 상관없어요. 음식 속에 왜 전기가 있냐고요. 여러분, 음식 속에 있는 여러분이 잡수시는 감자, 쌀 속에 다 전기가 있어요. 그 전기는 어디서 온 전기예요? 태양에서 온 전기예요. 그게 태양광선이야. 태양광선 자체가 전자파입니다. 아시겠죠? 그 가시광선이라는 전자파예요. 그래서 태양 우리 센터 저 위에 지붕에도 태양 전광판이 있어요.
그 태양이 촥 오늘 같은 날 촥 비치면 그 전자파를 받는 거 아니요? 그러면 그 광전판에서 그 전자파를 전기로 변화시키는 건 간단해. 그래서 우리 그 전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광선 자체가 뭐예요? 전기야. 전자파니까. 그래서 그 전자파를 그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 에너지.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자, 사과 속에도 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 오늘 바나나 먹었다, 사과 먹었다, 쌀밥 먹었다, 뭐 이래 감자 먹었다 이래 쌌지만은 다 전기 먹은 거예요. 그 전기 안 먹으면 어떻게 살 수가 없다니까. 생명파 못 받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생명파가 와서 우리 생체 전자파를 어떻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이 생명파로 전자파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끝내주는 창조물 아닙니까? 끝내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지만은 여기서 안 보이는 영적 에너지들이 정신님의 에너지, 잡신놈들의 에너지가 그 우리는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뭐요? 삼겹살 먹을까? 옥수수 먹을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삼겹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삼겹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적 있지요? 아마 자주 있었을 거예요. 아주 컨디션 좋았는데, 오전 중에 아주 컨디션도 좋고 그랬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나가서, 아주 맛있는 식당 가가지고 점심을 잘 먹었다, 잘 대접을 받았다. 오전에 뭐 다 컨디션 좋았어. 그리고 음식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잘 먹었는지 잘 처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먹었다 이거야. 잘 먹었는데 이제 사무실로 와서 앉으니까 어떻게? 좀 이따가 뭔가 뭐요? 뭔가 불편해. 그러면서 졸려. 꾸벅해. 간밤에 잘 잤는데 졸릴 일이 뭐예요? 이유가 별로 없는데 졸려. 그래서 그럼 이제 오후 한 3시쯤 되면 뭐예요? 옆에 앉은 친구 보고 저 등 좀 두드려줄래?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왜 그런지 몰라. 간밤에 잠도 잘 자고 오전 중에 아주 컨디션 좋았고 점심 식사 아주 맛있게 잘 처먹었는데 그게 이제 처먹은 게 문제야. 아시겠죠? 그게 처먹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잘 먹고 나면 안 그렇습니다. 처먹으면 그렇게 돼. 그럼 뭘 처먹었다? 삼겹살 처먹었다 이 말이야. 갈비를 뜯었다든가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기름기 많은 음식을 확 먹고 나면 한 30분 내지 1시간 후부터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뭔가 불편하고 뭐. 그러니까 오후 한 2시 반쯤 되면 뭐예요? 머리도 뭐예요? 띵한 게. 그래서 괜히 커피가 땡기고 자꾸 잠이 오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이거는 좀 큰 혈관이죠. 모세혈관. 큰 혈관에서 가지가 나와가지고 모세혈관은
산소를 운반시키는 적혈구 한 개의 직경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적혈구 한 개씩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모세혈관입니다. 여기 모세혈관인데 여기 적혈구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세혈관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혈구 한 개씩이 다 뭐예요? 분리돼가지고 한 개씩 분리돼 있으면 모세혈관을 통과하기가 뭐예요? 쉬워요. 슉슉슉슉슉 해가지고 각종 세포로 이 적혈구가 가서 산소를 공급해줘서 여러분의 모든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스트레칭 아침에 해가지고 심호흡하면서 모세혈관을 혈관망을 이렇게 확장시켜 놓고 자꾸 늘어뜨리고 이래 놓으면 그래 거기다가 이제 기름기 없는 이런 건강식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자 그러면 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모세혈관이 잘 뭐예요? 적혈구들이 잘 통과한다. 이게 안 되면 이게 당뇨병도 걸릴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잘 통과되는데, 그래서 산소 공급을 잘 시키면, 이제, 암세포들이 뭐요? 야, 이제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네. 아,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암세포들도 뭐요? 정상으로 돌아가 볼까? 이게 자꾸 생명이 와서 망가진 삐뚤어진 유전자를 자꾸 뭐요? 수리 복구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여러분이 튀긴 음식을 먹었다든가 삼겹살 먹고 나면 한 30분 후에 이렇게 되는 거야. 예? 피가 기름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적혈구들끼리 막 들어붙어 버려. 그러니까 보세요, 통과 못하잖아. 그러니까 몸에 여기저기 각종 여러 군데 산소 공급이 잘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협심증도 심해져. 아시겠죠? 그 뭐냐면 우리 심장 안에도 보면 자, 이 심장 안에 그렇죠? 심장 이게 이제 심근이죠. 이 심장 근육. 그래서 심장을 쫙 잘라 놓은 겁니다. 이 근육 여기 이제 심장 벽이죠, 벽. 벽.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하얀 선은 전선입니다. 금속성 전선은 아닌데 전기가 잘 흐르는 우리 그런 물질로 만들어진 심장에는 이런 전선이 있어요. 그래서 치치치 하면 전기가 쫙 통해 가지고 심장 쫙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모세혈관 안 나와 있어요. 이 심장 근육이죠, 이게 심장 근육. 여기가 모세혈관들이 퍼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이걸 이제 심장 근육을 다 녹여버려, 화학물질로. 그럼 안에 뭐만 남을까? 그래서 이제 그 모세혈관만 남아요. 그 이제 혈관만 남은 거를 찍은 거야. 그 혈관 안에 뭐그 색소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빨간 색소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분이 다 뭐예요? 네, 다 모세혈관이에요. 그저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심장 근육에다가 산소를 잘 공급할 수 있어. 그러면 산소가 잘 공급될 때는 심장이 안 아파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힘든 일을 한다, 계단을 올라간다, 그러면 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뭐냐하면 저 모세혈관이 잘 발달돼 있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근데 내가 계단을 올라간다, 뭐 목욕을 한데 내가 좀 힘들어서 왕성하게 했다, 그럼 산소가 더 필요한데. 그런데 이게 모세혈관은 발달해 있지 않고 하니까 산소가 부족하다 이 말이야. 그럼 산소 부족하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잘 하면 그 상환이 엄마처럼 하면 이게 아침마다 스트레칭하고 이제 이 그리고 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삼겹살 같은 거 먹어가지고 모세혈관이 이렇게 자꾸 막히는 일이 자주 일어나면 모세혈관이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막히니까 막힌 다음 부분은 자꾸 짧아져요. 모세혈관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할까요? 아, 뉴스타트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오셔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모세혈관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이나 뇌나 근육이나 모든 부분에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자, 그래서 야, 내가 비룡폭포를 다 갔다 왔네. 그런데 멀쩡하네. 그건 뭐예요? 모세혈관이 더 많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혈관 땡겨서 길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손들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다 뭐예요? 내가 그렇게 건강식하고 생명을 받으면서 뉴스타트 기본 여건을 다 갖춰주면 조건 반사적으로 모세혈관이 쭉쭉쭉쭉쭉 유전자도 현질 유전자 번쩍번쩍 켜지게. 그래서 잘 돌아가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이 협심증도 점점 좋아지고, 그 다음에 혹시, 그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그래요. 그 관상동맥이 막히 한 65%가 막혔다. 90%가 막혔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뭐가 쌓여서 그래요. 기름기 많은 음식 때문에, 그리고 운동하지 않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그럼 그렇게 쌓여요. 콜레스테롤. 그러면서 혈관이 막힌다고. 그 혈관이 점점 막혀서 이제 뭐 한 90%가 막히고 10% 남았다. 그러면 이거는 아차 하면 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그게 막히는 수가 있어. 막히는 현상을 혈전증이라고 그러죠. 당뇨병 강의 한다면서 자꾸 협심증 강의. 자, 여기 이제 혈관입니다. 본래 혈관은 여기 이제 이게 심장이고, 심장 근육에 피를 보내는 혈관 관상동맥이 이게 대동맥이에요. 대동맥에서 가지를 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뻗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처럼 보이는 게 있죠. 그런데 이 혈관을 어디로 가버렸냐? 혈관을 떼가지고 보면 이 관상동맥이 이렇게 깨끗할 때 건강한 관상동맥이야. 이 세 층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안에 아무것도 안 쌓였어.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육식을 너무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그래서 옆으로 자르면 이제 이렇게 이런 게 쌓여. 그래가지고 자꾸 여기에 직경이 어떻게
혈관이 좁아져요. 좁아졌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 쌓여있던 이 부분이 쩍 갈라져요. 갈라져서 이 안에 끈적끈적한 게 화산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폭발해서 나와가지고 이 좁아진 부분 꽉 막아버려. 그래서 이 혈관이 꽉 막히는 현상을 혈전증이라 그래. 소화전 그렇죠. 막에가 꽉 막힌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심장에도 일어나면 심장에 일어나면 심근경색, 뇌에 일어나면 뇌경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잘 하고 있으면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예?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혈전이 나가서 꽉 막혀가지고 일단 뇌경색, 심근경색이 일어났다 하면 그게 이제 24시간 안에 확딱 응급실로 가서 그 이 혈전을 녹이는 그 약에 이제 그거를 탁 그때 맞아주면 혈전을 녹여가지고 다행히 이제 마비가 안 오고 경색이 안 오는데 일단 저렇게 막히면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막혔다 해도 그럼 막혔다면 자 뇌경색이 왔다 이제 마비가 왔다 심근경색이 왔다. 그 이제 심근경색이 오면 심장이 나빠지는 거죠. 심장이 뛰다가 뭐 이렇게 뛰는 것도 불규칙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없어지면 돼. 그렇죠? 없어지면 돼. 근데 저렇게 쌓인 것을 없애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다 이게.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회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놨다고 아시겠죠? 예, 예. 암세포가 생겨도 암세포 죽일 수 있도록 해놓고 유전자 망가져도 유전자 복구되도록 해놓고 예. 예. 이 콜레스테롤 혈관에 쌓여도 이거를 녹여서 없앨 수 있는 방도를 다 해놓고 자, 이 방도대로 하면 치유가 되게 돼 있는데 이런 물질 이런 치유 이런 물질들은 이제 자연 치유 물질이라고 그러죠. 자연 치유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동안 꺼진 유전자를 꺼버렸기 때문에 이 자연 치유 물질이 생산이 안 돼 가지고 이제 발병을 한 거라. 그렇죠? 암세포도 하나님 그동안 부지런히 죽여줬는데, 아, 이 50대에 들어와서 뭐 투자니, 뭐 어쩌니, 막, 회사 타가 보니까 막, 뭐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고, 이제 막, 걱정거리가 막 생기고, 막, 그러다가 사기도 당하고, 막, 배신, 뭐 그러다 보니까 막 유전자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뉴스타트를 하면 뭐예요? 다시 키면 다시 자연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 HDL이라는 이런 물질, 특수물질입니다. 여기 아포프로테인 A1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딱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저 유전자를 여러분이 기본 여건을 갖춰주고 생명이 오면 저 유전자 꺼졌다가 어떻게 해요? 켜지면 조개의 피 속으로 가서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 있죠? 그걸 살살 녹여줘요. 그래서 막혔던 혈관도 다시 열어줘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뇌경색이 왔다면 뇌세포를 다시 재생시켜 심근경색이 왔다면은 심장세포도
다시 재생시켜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어.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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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현대의학의 치료는 이런 원상복구, 창조주께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놨다는 것을 모를 때 발전된 의학입니다. 이런 거는 이런 이야 이것도 원상복구되게 되어있구나, 이것도 원상복구되게 되어있구나, 유전자는 뭐요?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몰랐을 때 다 발전시켜 놓은 현대의학이기 때문에 유전자 회복과는 상관없는 치료법을 개발했으니, 그러니 그거는 수박겉핥기 증세치료 결과치료밖에 뭐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뉴스타트를 탁 보니까 이게 전부 공짜야. 그 뉴스타트는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 이왕이면 뭐 되는 거 좋아해? 돈 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우리들의 본성이 그러니까 그 뉴스타트는 완전 공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외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 무슨 논리 무슨 논리로 가고 있어요? 정치 논리 아니면 경제 논리예요. 그것이 꽉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논리로부터 예. 자유하신 분이 되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게 뉴스타트는 무슨 논리예요? 생명 논리다. 생명 논리다. 협심증에 이제 협심증이 자꾸 나빠지면 심근경색이 오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뉴스타트하면 그러니까 뉴스타트하면 암도 문제없고 심근경색도 문제없고 뇌경색도 문제없고 또 강의들 보면 당뇨병도 문제없고 자가면역병도 문제없고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참말로 내 놀랬대잉. 정남인이도 놀랬대잉. 제일 이제 막 절망이 되고 막 이제 병원서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래가 막 절망이 되고 무섭고 막 이렇게 유전자 바바박 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증 이런 장공황 장애 그러니까 심해서 오신 두 분이 요즘 생글생글 웃었어요. 그러니까 뉴스하튼 이런 곳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바로 소생하는 거야. 소생. 다시 살아나는 거야. 왜 다시 살아나요? 생명이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게 진선미가 있고, 예?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나는 거야. 자, 이제 당뇨병을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자, 이런 이제 예비 지식을 가지고, 자, 여기다가, 그래서 여러분, 아,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네. 그 왜 쌀에는 왜 전기가 있다고? 자, 햇볕으로부터 그걸 받아요. 뭐를 받아? 전기를 받아. 어떻게 전기를 받아요? 태양광선을 식물이 어떻게 받아요? 잎사귀로 받아. 이 다 초등학교 수준도 안 돼. 이게. 그 잎사귀에 뭐가 있어요? 엽록소가 있잖아. 다 뭐 배워도 흡입. 다 얘기하면 또 안 닦아요.
왜 알지? 엽록서도 알고 그렇죠. 그런데 이 스토리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도 뭐요? 모르는 거고 또 모르면 모르면서도 또 아는 거야. 아시겠죠? 이 그러니까 당뇨병이라는 이 병도 사람들이 아 그 소변에 오줌에 당 나오는 병 또 아는 것 같아도 또 진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그런 걸 이제 수박과 달기라고 그러잖아. 그게 현대의학의 치료가 치료하는 것 같아도 거창하게 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낫는 거 없어요. 좋아지는 거 없어. 생명이 없는 곳에는 허무할 뿐입니다. 그냥 허황할 뿐이야. 자, 그러니까 생명을 자, 그래서 그 전기를 잎사귀라는 전광판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엽록소에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하고 물은 H2O입니다. 그렇죠? 물 H2O 이거는 물은 수야, 수. 물 숫자. 수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를 받아요? 식물이. 이 식물이 배터리를 만들어요. 쌀이라는 배터리를 만들어. 사과라는 배터리를 만들어. 바나나라는 배터리를 만들어. 감자라는 배터리를 만든다. 배터리 만드는 게 어떻게 해요? 자, 물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해? 탄산가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산소를 흡수해서 쓰고 탄산가스로 만들어서 내놓는 이 탄산가스를 받아들여, 잎사귀에서. 그래서 탄산가스는 CO2인데, CO2인데, 이 식물은 이 산소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뿜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있으면 우리가 쓸데없다고 내뿜은 탄산가스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뭐만 가지고 있고 탄소만 가지고 있고 산소는 내보내 버려. 그럼 또 우리는 또 탄산가스 좀 더 식물 끝내주게 만들어놨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탄소. 자, C, 탄소. 이거는 탄소. 자, 그래가지고, 이 탄소와 물을 어떻게 결합시켜요? 결합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에너지, 이 결합 에너지를 받기 위하여 잎사귀를 쫙 뻗어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결합시킨 탄소와 물을 결합시킨 물질이 뭐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탄수화물, 탄수. 화, 물, 탄소와 물이 화합된 물질. 그게, 보세요. 탄수화물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무식하고 유식할 수가 있을까? 그래놓고 다 대학 나왔대. 자, 그렇죠. 진짜로 몰라요. 우리는 알아야 될 거를 모르고 몰라도 괜찮은 것만 알아가지고 야, 몰라면 병나 뭐야 알면 병날 것만 알고 이래가지고 인생을 시간을 많이 보내고 살았던 거예요. 그 탄수화물이 그래서 우리는 탄소와 물이 태양광선으로 전기로 화합된 물질을 먹고 먹으면 이제 탄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탄소는 우리가 산소를 흡수해가지고 탄소는 CO2로 만들어가지고 버리고 물은 오줌 싸서 버리고 우리 세포 속에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요거만 남는다고. 그게 전기만 남아.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 네.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예. 네. 근데 문제가 이게, 그러니까 요 스토리를 알아야 돼. 이렇게 되면 아주 재밌는 이바구가 있잖아. 근데, 탄수화물, 이런 단어는 아는데 이바구는 몰라. 그게 문제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도 여러분이 전반적인 이바구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뭐 현미 뭐 이래서 하지 말고 운동 뭐 이래서 하지 말고 물 이래서 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쫙. 아.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진짜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가 왜 흐르는지 알겠죠, 여러분 몸에. 그러니까 그 전기로 우리의 유전자가 결국 뭐를 받을 수 있어? 생명을, 생명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딱 됐어. 참. 자,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다. 모세혈관. 모세혈관 안에는 뭐가 돌아다니고 있다? 적혈구도 있고, 자, 이게 이제 적혈구라고 합시다. 백혈구는, 백혈구도 많지만은 생략하고, 이 적혈구. 이 적혈구 속에는 뭐가 있다? 산소가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피 속에는 뭐가 녹아 있다? 뭐가 녹아 있다? 당분이 녹아 있어. 당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비타민 여러 가지 영양소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분 속에는 뭐가 있다? 전기가 있다. 그렇죠? 당분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엔 종류가 많은데 당분이 탄수화물 중에 가장 간단한 구조의 탄수화물이에요. 자, 그리고 이 모세혈관에 접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모세혈관에 접해 있는 게 뭐예요? 그래요, 저도 모르죠. 세포지, 그럼. 그래서 여기 안에 세포, 핵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안에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 이런 게 있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 아 이게 세포가 있으면 요 빨간 거 땅콩처럼 생겨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좀 미토콘드리아가 뭐 하는 거냐 하면 이 세포를 한 개의 세포를 자동차라고 보면 자동차에서 지금 뭐를 만들어야 차가 가요? 에너지를 에너지.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기름을 먹습니다. 휘발유를 먹어요. 그러면 그 휘발유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휘발유가 뭐예요? 당분이야. 그러니까 휘발유 안에도 휘발유도 탄수화물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 전기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를 먹어가지고 엔진에 가서 태우는 거야. 태우면은 뭐가 나와? 전기가 나와요.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당분 안에 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게, 요게, 세포 안으로 샤 들어와. 아,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요. 연소를 시키면 뭐가 나와? 아, 에너지가 나와. 에너지인데, 본래 전기를 먹었으니까 전기 에너지죠. 그 전기 에너지가 나오니까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그 전기로, 생명파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기 에너지가 변형이 돼가지고, 열이 될 수도 있어. 그렇죠? 열.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거야. 체온이 있는 거야. 죽은 사람은 열 있어요, 없어요. 네, 싸늘해져 버려. 그건 전기 꺼졌다는 얘기. 네. 열. 그 다음에 힘. 아,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는 힘이. 다 전기를 이용해서.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막 전기.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에너지 또는 이제 기라고 그래. 그 이 기는 생산된 에너지고 옛날에 우리 말에 원기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참 좋은 말이에요. 원기. 원기가 바로 생기야. 그래서 그건 생명이에요. 그 원기. 원기가 이제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당분이 여기 들어왔다 들어오면 이걸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태우기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연소시키기 위하여 뭐든지 태우려면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해. 그래서 저 결구가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자 미토콘드리아 산소.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자동차로 치면 미토콘드리아가 엔진이에요. 엔진. 자, 그래서 자 산소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연료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연료. 연료 속에 전기가 있잖아요. 그게 당분이야. 그렇죠? 여기 당분. 그래서 당분이라는 휘발유가 들어가.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해줘야 엔진에서 휘발유가 타요? 예, 시동. 응, 시동. 시동을 걸어주면 브룸 하고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 연소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게 시동 걸어줄 때 엔진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찌찌찌깁니다. 스파크, 찌찌찌. 그래서 생명이 와서 그 전자파를 스파크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찌찌찌 하면, 찌지직. 여기 바로 생기, 생명, 그렇죠? 탁 오면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당뇨병 환자는 소변에 당이 나오, 그렇죠? 왜 더 소변에 당이 나오냐 하면,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아. 그래서 소변에,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으면, 이 당이 많으면 피의 농도가 너무 짙어져서, 이 모세혈관이 다쳐요. 예, 네, 모세혈관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싱싱한 배추를, 아주 짠 소금물에다가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숨이 탁 죽잖아요. 그래서 빳빳하던 배추가 어떻게 돼? 그 건져내면 배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들시들해 있죠. 그 시들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분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세포 속에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건강한 수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부지런히 마시는 거야. 아시겠죠? 이것도 수분 없으면 어떻게 돼? 이 잎사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분 부족증에 시달리고 있고 산소 부족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심호흡도 잘 안 하는데 수분 부족에다가 또 기름기 있는 음식 먹어. 이렇게 되면 이래저래 세포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이제 막 거기에다가 막 미세먼지에다가 막 그 막 온갖 공기 오염 물질, 막 발암 물질 이런 게 들어오니까 막 아이고 막 난 못 살겠다 막 암세포 돼버리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도 없죠. 그런 이제 그런 거 다 공급하는 게 뉴스타트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요 그러면 왜 당이 너무 많아지느냐? 그래서 소변에 당이 나가야 되느냐? 소변을 통해서 당을 내보내야 그래야 이제 모세혈관이 다치지 않죠. 모세혈관 세포들이 시들시들해지 모세혈관. 그래서 이제 소위 당뇨병 합병증이라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합병증은 뭐냐? 모세혈관들이 다 망가지는 거야. 왜?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모세혈관 세포들이 시들시들해가지고 빨리 죽어버리면 특히 어디에 합병증이 많이 와? 눈에. 눈에는 뭐가 많아요? 망막에 모세혈관이 막 그 모세혈관이 다치죠. 눈이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콩팥. 콩팥이 모세혈관 덩어리거든. 근데 콩팥이 망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당뇨 합병증은 안 낫는 것처럼 저도 의과대학에서 배웠는데 뉴스타트를 해보니까 콩팥이 망가진 사람도 잘 회복이 돼요. 당뇨가 좋아지면서 그건 왜 그러냐면 모세혈관이란 건요 기본 여건만 맞고 생명만 들어오면. 아주 빨리 재생되는 게 모세혈관이야. 그러니까 모세혈관은 빨리 생기기도 하고, 자꾸 막 삼겹살 처먹고 이제 막으면 막히면 또 없어지고 모세혈관이 이렇게 참 변화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렇게 뉴스타트를 하고 계시면 모세혈관 여러분 걱정 안 해도 자꾸 뭐예요? 자꾸 점점 더 발달하는 거.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당뇨병은, 소변에 당이 나오는 이유는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아지는 거고,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아진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피 속에 있는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를 가서 잘 연소되지, 소모되지를 뭐요?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모되지를 않아요. 그럼 왜 소모되질 않느냐 보니까 여기 문이 있어요. 문이 열려야만 당분이 더 미토콘드리아로 갈 수 있어.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 가만 보니까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니까 피 속에 있는 혈당이 타서 에너지 원료가 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문이 안 열리는가를 이제 그게 바로 당뇨병의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 왜 문이 안 열릴까 보니까 여기에 문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처럼 초인종이 딱 붙어 있어. 참 묘하죠. 그런데 그러면 저 초인종은 뭐 하냐 보니까 이 췌장에서 뭐를 생산해요? 인슐린을 생산해서, 이 인슐린이 이 스위치를 눌러줘. 그러면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발견한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기를, 아, 당뇨병의 근본적 원인은 인슐린이 부족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당뇨병의 근본 원인은 췌장에 있다.
췌장에 왜 문제가 생긴지 모르겠지만 인슐린이 생산이 잘 안 돼 가지고 당뇨병에 걸린 거다. 그렇게 우리 배우고 졸업을 했어.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놔주면 문이 열리잖아. 그럼 인슐린 주사 평생 놔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슐린이 아닌 당뇨병 알약 같은 게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인슐린 대용품이에요. 그럼 그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당뇨병이 낫겠어? 유전자. 야, 그걸 보자 이 말이에요. 흥미진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참 인슐린이 부족한 거구나. 그 췌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 생산 안 될까? 그건 또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기술도 발달되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과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생산량이 정말 다를까? 옛날에는 인슐린 생산량을 측정을 할 기술이 없었어. 그래서 그러면 당뇨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 하루 인슐린 측정량을 측정해보고 당뇨 환자 인슐린 생산량을 측정을 똑같은 거야. 당뇨 환자라고 해서 인슐린이 생산이 부족한 게 뭐예요?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도루묵이 돼버렸어, 그렇죠? 그럼 당뇨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그러면 이게 인슐린 부족이 아닌데 그런데 인슐린 주사를 놔주면 문이 다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당뇨 환자도 자기가 생산할 만큼 인슐린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야. 그러면 뭐 때문에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됐을까? 이제 이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을 열리게 하는 방법은 인슐린이 이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까? 췌장의 문제도 아니고 뭐의 문제다? 초인종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왜? 초인종이 인슐린에 대하여 둔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 초인종이 신품이었을 때는 인슐린이 와서 살짝만 눌러도 여러분 엘리베이터 신품이면 뭐예요? 딱 하면 문 샥 열려요. 뭐 한 40년 됐다 그러면 어떡해요? 이 지립다 눌러도 불도 잘 안 켜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것 같다 이게 초인종에. 그래서 초인종이 인슐린에 대하여 둔해졌다. 예민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초인종의 문제가 생겨. 그러면 초인종이 어떻게 됐길래 인슐린에 대하여 둔해졌을까? 요걸 또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학은 정말 과학적이에요. 진짜 발전을 많이 했어. 이렇게 발전했는데, 거기다가 뭐만 알면? 생명만 알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탁 해보니까, 초인종이 둔해진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초인종의 표면에 이 파란색 뭐예요? 덮개가 덮여 있는 거야.
건강한 사람의 초인종에는 저 덮개가 없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옛날에 잘 알지도 못하던 유전자인데 이게 쓸데없이 덮개를 생산해서 덮어놨어. 그러니까 덮어놓으니까 세게 눌려야 될까 안 될까? 문 열려면. 그렇게 돼 있는 거라. 아, 저 덮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덮개를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그냥 덮개라고 부르지만은 과학자들은 이거를 레지스트가 뭐예요? 레지스트는 저항한다. 반항한다, 저항한다가 레지스트예요. 레지스트 인이라는 명칭을 붙여줬습니다. 이 인은 인슐린이라는 뜻도 되고 그래서 인슐린을 저항한 인슐린 저항 물질을 사용 생산을 하는 그 가만 있어도 괜찮을 유전자가 뭐예요? 이게 작동을 쓸데없이 작동을 해서 근데 그게 유전자가 작동할 때 쓸데없이 작동한 게 아닙니다. 작동해야 될 뭐예요? 필요가 있어서 그래. 그럼 왜 이 유전자가 쓸데없이 작동을 해가지고 저 덮개를 만들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가만 보니까 이게 덮개를 만들어서 덮어 씌워 놓는다는 것은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보존해야 될, 아, 이 사람은 덮개를 보존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람이야. 그러면 덮개를 보존해야 된다는 사람은 덮개 사용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휴가 간다. 한 뭐 2주일을 휴가를 간다. 그러면 자동차 뭐예요? 먼지 쓰지 마. 다 덮개 덮어놓는 겁니다. 차에 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덮개 저 스위치를 잘 안 쓰는 사람 사용하지 안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스위치를 잘 쓰는 사람은 스위치 쓰는 이유가 뭐예요? 사용하는 이유가 문 열라고 합니다. 문 열어서 뭐 하려고? 문 열어서 당분을 미토콘드리아를 보내가지고 뭐를 생산하려고? 예,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덮개를 씌워둘 이유가 없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덮개를 씌워둬야 돼? 하루 종일 가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 응? 뭐, 운동한다 하면 뭐만 해? 이것만 해. 그러니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 없어. 응? 운동 부족. 그래서 이 운동 부족이 당뇨의 가장 심각한 문제, 원인 요소예요. 운동 부족. 자. 운동 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 부족입니다. 왜? 운동을 해도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스파크가 생기가 와서 당을 태우려고 그래요.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렇죠? 그럼 산소 부족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잖아 시작할 때. 삼겹살, 네? 고지방 식사입니다. 기름기가 그러니까 튀긴 음식, 막. 라면에도 기름기가 상당히 많아 그렇죠? 크, 그런 거, 네. 그 튀긴 음식, 네. 갈비. 네.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름기를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기름기 피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반드시 어떻게 먹었어요? 돼지 수육을 해 먹었습니다. 수육이라는 건 뭐예요? 기름기를 쫙 뺀 고기를 수육이라고 해요. 돼지 기름이란 것은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막 기름탱이 더 많은 거, 마블링이 더 잘 된 거,
그래 막 한우도 막 마블링 된 거지. 마블링 그 허연 그 이렇게 여기저기 끼어 있는 게 뭐예요? 그 막 순 기름이야. 이거는 막 이 굉장한 반 뉴스타트죠. 그 건강을 망치는 음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운동 부족과 그 다음에 뭐예요? 고지방 식사. 그 고지방 식사를 하면 이 적혈구가 막혀서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뭐예요? 그 다음 문제는 이 생기가 안 막혀. 스파크가 막혀. 생기가 막혀. 왜 막혀요?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다. 사랑이다. 그럼 어떻게 생기가 막혀요? 진선미의 반대. 그렇죠? 야, 악하다. 너무너무 속았네. 이런 거. 참 더럽고 안 입고 왔어. 진선미의 반대. 그러면 뭐가 막혀?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혔다니까. 그럼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그럼 안 타면, 이 생기 안 오면, 당이 들어와 봐야 소용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문 안 열어요. 그래서 덮개가 만들어지죠. 자, 이제 뉴 스타트 하면, 생기 받아, 운동해, 건강식 해, 예? 그러면, 어떻게 될 거요? 아, 막, 초인종을 막 사용하기 시작해, 활발하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 덮개는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덮개도 슬슬 없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당뇨가 완치되게 되어 있다! 네? 뉴스타트라는 건 이런 거다. 네. 그러니까 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뉴스타트로 생명을 받고 기본 여건을 갖춰주시면 모든 병은 생명이 치유할 수 있다.